뜨마야 어쩌다 스튜디오인데요. 서울시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모여서 전문 교육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전문가의 코칭도 받으시고 그쵸. 고객의 시선으로 직접 기획한 정말 새로운 상품들과 놀라운 혜택이 가득합니다. 맞습니다.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. 저희가 캔에서 방금 땄잖아요. 진짜 방금 전에 갓 구워서 참기름까지 발라서 올리브유 살짝 섞은 그 그러니까. 김의 풍미가 그대로 느껴집니다. 맞아요. 자, 근데 이 김이 조금 더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. 바로 제가 지주식 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쵸. 이 지주식 김이라고 하면은요, 자연 상태 그대로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드는 게 바로 지주식 김이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김만 계속 먹어도 그렇게까지 뭐짠 느낌? 그런 게 없습니다. 정말 맛있게 딱 간이 되어 있는데 이 바삭함의 비결 알려드릴까요? 저희가 이제 두 번 구운 상태로 정말 바삭한 상태 그대로 캔에다가 바로 밀봉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. 이 상태 그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또 캔이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어요. 그쵸. 자, 우리가 덜어서 먹고 다시 보관하는 것도 정말 간편해요, 진짜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맨날 이렇게 고생한 우리 집에 가가지고 시원하게 좀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고럴 때 김에다가 이렇게 같이 치즈만 하나 딱 돌돌 말아가지고 드시면요. 요게 완전 초간단 안주거든요. 와인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. 와. 그 치즈에 기분 좋은 단짠 맛을 이 김의 고소함이 같이 덮어주니까. 맞아요. 요게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또 먹고 싶은 그런 맛이라니까요, 진짜. 자,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? 김 자체가 이 고소하고 이 바삭하고 김 자체가 맛있게 짭조름한 맛이어야 된다. 자, 그걸 충족하는 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정성이 가득 들어간 자양 정성 캔 돌김입니다. 캔 돌김이고 여러 네? 이렇게 해가지고 자, 단맛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요거 이번에 요 맛은 저는 음미하고 싶어요. 여우님이 아마 도와주실 거고 저는 진짜 이번에 집중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특유의 기분 좋아지는 달큰달큰한 맛. 소리 방금 요거다. 우리가 너무 조신하게 먹었네. 와그작 먹어야 되네. 어머어머. 어떡해. 어떡해. 입에서 그냥 들어가는 순간 없어지는 느낌이거든요. 안에 일단 안금도 되게 부드럽고 겉에 그 바스락한 그 느낌도 입에 딱 혀에 닿자마자 싹 하면서 녹는 느낌? 와, 근데 이거 지금 밥맛을 먹었잖아요. 이게 약간 그런 매력이 있네. 어떤 매력이냐면 우리가 겨울에 지나가다가 어디서 군밤을 팔아. 그럼 고야하게 자동으로 돌아가죠. 이거 지금 제 입에 있잖아요. 근데 그 기분 좋은 그 밤에 약간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가 같이 더해지면서 완전 풍미. 손가락에 있는 것까지 다 밥 먹고 싶다. 아니, 무식해. 진짜 이런 거로.